악마 사냥꾼이라면 야수 사냥꾼이라면서 아니 어 이것도 점프해서 못 넘어가 바보예요 바보 여기도 못 올라가 여기도 진짜 인디아나 존스가 그리워진대 그 정도로 원작이 만화냐고요? 아니요, 만화 아니죠. 만화에서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잡았던 몹들이 계속 살아나는 거. 아, 안 돼! 안 돼! 아, 젠다! 아, 내 소울. 아, 귀찮게 하네, 진짜로. 왜 여기 있어 저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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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자. 저기는 아니야, 저기는. 힘내서. 살아. 자, 모비 또 살아났죠? 아니에요 여기? 장난 아닌데?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거?
아이템도 안 줘. 구간도 있고 거의 여기야 끝판 아니에요? 이 정도.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자, 계속 진행해 봅시다. 맵을 잘 보면서 갑시다. 계속. 얘 못 때리죠?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디로 지나가야 되냐 이거.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거? 경험치는 안 주는데 몹이 계속 나와. 아주 치사한 자식. 진짜 아니 계속 나와 미쳤어. 지나가는 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문 열어놨고요. 근데 이쪽은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길 아닌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여기에 더 길이 있나? 하는 길이. 저래. 저 그러지 마. 아 이쪽에 길이 있네. 머리 장발로 길러보자고요. 나 장발 별로 안 좋아해요. 장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네. 너무 머리카락이 많아지면은 불편해요. 저 네, 건드리지 맙시다. 저 건드리지 말게요. 무서우니까.
피카츄요? 웬 피카츄? 고반 던지라고. 고반 던지라고. 고반 던지라고. 뭐예요?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있는데? 아니, 적들 왜 이렇게 많이 와? 나오네요.
여기 어떻게 들어와야 될까요? 자, 길이 없죠? 예, 네, 길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예, 네, 진짜 그지같이 만들어.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예,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봐요. 찾았다. 와, 씨. 와, 미쳤네. 와, 야하군. 왜 이렇게 무서워, 여기? 왜 이렇게 야해, 여기? 오야. 오야 해가지고 야하군 거린가? 야남 스타일은 어디로 와? 자, 여기서 아까 그 뭐냐 처음으로 돌아가는 뭐냐 지름길이 있겠죠? 부장님도 그런 개그 안 한다고요? 아마 진짜 부장님께서 제 개그를 들으면 아마 감탄하실걸요? 아이고 내뱉고 하하하하 내 배꼽이 어디 갔지? 자, 체력을 올려주도록 합시다. 체력. 이제 정말 그게 많이 드네요. 알았어. 야, 나 지금 물약이 없다. 큰일 났다. 저 물약이 없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오, 루드 비히의 성검 강화할 수 있죠? 7강까지. 와, 7강이다, 7강. 자, 톱단창도 좀 강화 좀 해줄게요. 톱단창도 강화. 결정강화. 번개의 축축한 혈정. 파이어볼 뛰고 있어. 자, 요거는 혈정성 많으니까.
오, 여기 좋은 것들 많이 생겼네? 지금 보니까. 제가 끼고 있는 게, 이거 뭐가 올라가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아, 여기, 여기 있구나. 물리공격 2.1 상승. 2.1 상승 말고, 2.1 상승 말고, 좋은 거 없냐? 4.2. 와, HP 최대시 물리 상승. 오, 이런 것도 있네. 느린 독 효과 상승? 오, 와, 뭐야, 이거. 타격 공격력 상승. 찌르기 공격력 상승. 오, 기술 보정? 이거 뭐지? 기술 보정. 오, 느린 독. 물리 공격력 40 올라가는 것도 있네요? 네. HP 풀피는 안 좋다고요? 모으기 공격력 상승. 스태미나 소모량.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다. 요거를 갖다 박아야 돼요. 요거 박아야 돼요. 요거 박고, 요거 박자. 요거 박아. 어, 이제 뒤좀 세졌겠다. 아, 그거 박아봐요. 화염으로 딜이 바뀌어서 딜이 안 올라간다고요? 아, 그래가지고 화염 그걸 빼라는 거구나. 나 그냥 화염 그게 또 있는 줄 알았네. 잠깐만. 화염들이 추가로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화염들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빼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세지겠지? 이렇게 하면 세질 거고, 그리고 톱단창. 이것도, 이렇게 끼는 게 낫겠다, 그러면. 화염으로 딜이 바뀌는 거였구나. 오이, 오이. 네. 일단, 뭐냐. 저 피 좀 모으러 갑시다, 피. 피가 지금 없거든요? 피가 모자라요, 피가 모자라. 피가 모자라가지고, 피 좀 얻으러 갑시다. 자, 이제 저의 엄청나게 강해진 똥파워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강해졌는지 한번 볼게요. 딜이 얼마나 세죠? 핫! 오, 친구. 오, 위협을 느꼈나 보네. 위험한 걸 느꼈나 봐요. 와, 미쳤냐? 여기가 수혈액을 많이 주거든요? 여기가 수혈액을 많이 줘. 이게 딜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얘들한테는 불딜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얘들한테 불딜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딜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 늑대들한테는 불딜이 훨씬 세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늑대 아까 전에 3타 쳤을 때 400인가 404인가 400인가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그 뭐냐 물약 얻으면 되죠? 물약이 총 8개 나와요. 8개 뭐 왔다갔다 아 뭐 왔다갔다 하면 8개씩 나와요. 왔다갔다 하면서 좀들을 더 잡아줄게요. 근데 여기로 가는게 맞는거겠지? 숨은거리 야하굴 거기로 가는게 맞겠죠? 거기 근데 좀 센한데? 카이너스트인가 그런데는 언제 가는거지? 수혈액을 모으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대충 맞질하고 일단 들어가.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 늑대들 어떻게 잡지 하면서 무서워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냥 한 세 방 치면 죽어버리네요. 사력을 다해 싸웠었는데 지금 그냥 네 툭툭 건드리면 죽어버리네. 그냥 신라면 사리공탄 섞으면 신라면 블랙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하다고요? 카이너스트 가려면 길 좀 알려달라고요? 아 알려주냐고요? 알려주면 줘야 좋죠. 알려주면 줘야 좋죠. 일단은 그거 뭐냐 저거 물약부터 좀 모읍시다. 물약이 없거든요? 물약부터 좀 모을게요. 솔직히 말해서 보스는 별로 안 어려워요. 보스는 별로 안 어려운데 길 찾는 거랑 약 모으는 게 짜증나가지고 그런 거지. 보스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가는 길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보스 야남 그림자 네 딱 네 3트 컷이었나? 4트 컷 네 4트 컷 그리고 그 뭐냐 그 거미도 3트 컷이었나 4트 컷이었나 그래서 어제처럼 1트 컷 이렇게는 나오지 않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1컷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할만은 하네요. 블러드본은 DLC 보스 DLC 빼고는 그냥 다 할만하다고요? 가는 길이 어렵지 보스 자체는 막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타겟팅 안 하고 하고 있어요. 타겟팅 안 하고 하는데도 이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타겟팅 안 하고 하고 있는 건데도 이 정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총질할 때만 이제 거의 보통 타겟팅 하고.
진정한 논타겟 MMORPG를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액션 RPG를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던파를 많이 했었거든요. 던파하면 또 컨트롤 아니고. 뭐 베르세르크 마냥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칙칙칙칙 돼버려가 다 죽어버렸네 그냥. 아 너무 파워다 이거 샷! 와 이 친구 위험을 감지했나봐요. 와 이거를 갖다가 피하네. 으악! 오 뭐야 이게 안 들어갔다고? 이때 이 자식 야성적인 본능으로 왔다가 저의 위험한 공격을 갔다가 캐치하고 안 들어왔네. 들어왔으면 죽는 거야. 자,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해줄게요. 이제 그 뭐냐 이거 노가다가 귀찮으니까 미리 지금 해놓읍시다. 나중에 보스전 때 또 보스 잡다 말고 또 여기 와가지고 노가다하고 이러지 않게 여기서 물약 좀 많이 챙겨 놓을게요. 그럼 성건도 빼라고요? 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인공은 뭐 써야 된다? 검 써야 된다. 네? 근데 이렇게 굵직하고 크고 멋있는 검이 있는데 이거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죠? 이 멋있고 굵직하고 큰 검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페링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 페링도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뭐냐, 게스코인 신분가 걔, 어? 그 신분도 딱, 네, 두 번만에 잡았죠? 저의 엄청난 페링 실력으로 왔다가 슉! 피해가지고, 빵! 쏘고 한 다음에, 푹! 찍! 하고 한 다음에, 또 빵! 쏘고, 푹! 찍! 해가지고, 그냥 이틀 만에 잡아버렸죠? 너무 쉽더라고요. 페링 쓰니까 너무 쉬워지니까, 네. 페링 안 쓰고 그냥 요거 들고 싸우는 게 더 재밌어요. 아, 100만원 줄 테니까 이적하라고 하면 바로 이적하냐고요? 상황 가지고 안 돼. 이적료가 그거밖에 안 돼요? 안 하지, 안 하고 말이지. 저야 아쉬울 거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싸워도 안 죽어요. 어, 강해졌어, 확실히. 제가 강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열심히 강하고 레벨업한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강해지고 있어요. 강해지는 게 조금씩 느껴져. 야, 그래도 세졌구나 하고. 한 번만 더 갔다 옵시다. 한 번만 더 갔다 와가지고 죽여버릴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네, 검을 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의 기사2 주인공, 네, 사울, 뭐 들고 있죠? 칼 들고 있죠? 여러분들, 창세기 전에 나오는, 어? GS 흑태자 뭐 들고 있죠? 칼 들고 있죠? 근데 아수라 파천무 쓸 때 그 쓰는 아수라 그 뭐죠? 뭐죠? 여러분들 연쓸 때 뭐 들고 있어야 되죠? 칼 들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폭파검 쓰려면 못 써야 되죠? 여러분들 검 들어야 되죠? 이름부터가 검이잖아요 여러분들. 풍월류 공파검 주인공은 무조건 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검을 쓰는 거예요. 주인공이 검이 아니다. 제대로 된
주인공 수업을 대박이. 아, 살려줘! 아, 아, 아. 그 여러분들 유비, 조조, 손권 다 네 겁내고 있죠. 여포같이 이제 들러리 같은 애들이 다 창 들고 있는 거지. 장비로나 막 이런 관우도 장비 다 겁 안 들죠? 신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벽한 논리.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실제로도 그런데니까. 이게 게임 속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도 그래요. 우리 무기 쓰리. 정신이 제대로 박힌 주인공이면 언제나 검을 들고 다니죠. 달빛 토수 아니고. 숨은 거리 야하굴이었나? 야하굴 교단이었나? 야하굴 교단이었나? 교단이 더 진행한 곳이죠? 칼은 전투에 쓸모가 없어서 지휘관이 권총처럼 차고 댕기는 거라고요? 예, 많이 겠어요. 예, 많이 진행했어요. 보스가 저하고 싸울 때 최선을 다해 싸우잖아요. 나 진짜 이제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 명이서 싸우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항상 최선을 다하잖아요. 저도 항상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보스를 상대할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 싸워요. 어줍지 않게 보션 안 쓰고 친구를 안 부른다? 예, 네. 이런 거는 보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죽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보스에 대한 예의입니다. 보스에 대한 예의. 내가 여기로 왔었지? 제가 여기로 왔었죠? 어우 깜짝이야 씨. 자 여기 안으로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옵시다. 그럼 피해복되죠? 오 깜짝이야 씨. 누가 세틀라이트 어택을 쓰는데? 여기 크리스티앙 있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티앙? 크리스티앙이 세틀라이트 어택을 쓰고 있어요. 아니 저거 설마 빅토르 스킬인가? 왠지 공성전 할 때 떵 부릴 것 같은 포스라고요? 아버님 좀 이상하세요. 잠깐 쉬었다 라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저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 저 친구는? 뭐야 이거 사라져버리는데? 저거 잡아야겠다. 근데 이거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바로 잡을게요. 이거 잡으러 가야겠다. 저 친구 죽여버릴게요. 잘 보세요.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릴게요. 저 친구가 그 뭐냐 아이템 주는 애거든요. 방금 전에 이렇게 막 제가 조그만하게 기어다니는 애가 아이템 주는 애인데 어떻게 잡아요? 어젯밤 사냥이 시작된다. 나의 검은 당신의 것이요. 여러분들 저의 검은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가자. 약간 입고 있는 거는 트패같이 입고 있으면서 쓰는 칼질하는 건 마이같이 칼질하다.
출석 덩어리를 두 개 얻었어요. 또 어디로 가야 돼? 이 말복이에요. 네, 맞아요. 말복 때 또 치킨 먹으러 가야지. 여기는 어딜까요? Was there? 아, 너무 쉽게 쉽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살짝 방심했어요. 최고다라는 방심. 방심을 해버렸네.
올라가서 깜짝이야! 아 저기 저기 있는 거 깜빡했다. 자 저기 저기 있는 거 깜빡했어요. 아 저기 저기 있는 거 알았는데. 요 바로 앞이니까 금방 다시 갈 수 있죠? 올라가서 다시 건네주고요. 이것도 구른 다음에 때리면 딜이 더 들어가는 건 잘 모르겠는데 구른 다음에 때리면은 좀 더 빨리 때릴 수 있어요. 위로 불러냅시다. 와 뭐야 왜 이렇게 세? 이게 딜 안 박치지?
아 잠깐. 와씨 위험하다 위험해. 얘네들 한번 잡으면 안 나오는 애들인 것 같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는 한 마리씩 유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아까 전에 확